네, 12월 22일 월요일장입니다. 오늘 시장의 움직임, 코스피 시장이 확연하게 정말 좋아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도 연간의 저점을 지나면서 오히려 12월 상당히 어려운 장이고요. 삼성 SDS에 이어서 제일모직의 상장까지 일단은 일단락 됐습니다. 진검승부가 정말 남아있는 구간 안에 돌입해 있습니다. 자, 시장의 움직임, 오늘 코스피 시장은 현재 시간 0.71%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현재 시간 13포인트, 1943선까지 장 초반 대비했을 때도 상승폭을 대거 확대하는 국면 안에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 활기를 띈다면 코스닥 시장은 종목별로 엇갈리고요. 지수의 흐름은 오히려 좀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0.31% 상승세 기록하면서 537선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체별 매매 동향에서 또 확연하게 엇갈리는 장입니다. 오늘 외국인들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이채롭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1,000억 원 가깝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262억 원의 매수세를 기록하면서 시장 반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일모직 상장 3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상장 첫날부터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 14만 5천 원대까지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내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현재 시간 4%대 캔들 차트로 잠시 보시죠. 사흘째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정도면 오늘 양봉 형성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장 마감 쪽으로 가면서 밑꼬리 길게 달고요. 현대차, SK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전력 그리고 포스코의 움직임까지도 강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타 정유주와 함께 소재 대형주도 오늘은 상승에 합류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좋습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 대장으로 나서고요. 소재 대형주 가운데서는 4분기 실적이 다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서 조정을 보인 롯데케미칼의 움직임이 2%대 강세 기록하면서 다시 17만 원대까지 복원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도 함께 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 셀트리온, 동서, 파라다이스까지도 강세를 기록합니다. 파라다이스 2만 4천 원 회복하고요. 지난주까지 신저가 흐름 속에서 오늘 좀 벗어나는 움직임 보이고 CJENM이 7%대 강세를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지 3일의 마감 전략 어떤 의견들 내놓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배당 그리고 정유 IT 부품 중에 제한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우원명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부장의 전망이 나와 있고요. 이호근 와우네 파트너는 연초까지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우신 와우네 파트너 역시 수급 호전주에 대한 매매 전략을 가지고 가자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원명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부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어떻게 보셨고, 저 전략 어떤 부분입니까? 예, 지금 보시면은 시장이 1900선 이탈한 이후에 이제 급반등을 이끌어냈고요. 오늘도 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장에 또 외국인 수급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뭐 일단 1900선 이탈 이후에 투자 심리는 다소간의 어떤 그 개선 중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연말 효과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배당을 기대한 매수세는 종목별로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시장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배당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정유업종 같은 업종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장 대응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그 고배당주를 중심으로 한 접근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외에도 보시면 IT 부품주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중소형주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이제 그 내년 연초 시장에서 테마를 이룰 것으로 좀 기대를 하는 그런 일부 테마성 업종들에 대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런 업종 중심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느 쪽으로 관심을 줘야 할지 선택과 집중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장이죠. 우원명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부장이 말씀한 부분일 겁니다. 선택과 집중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동시호가에 들어있는 상황, 또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두 분의 전망은 어떤지 함께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성 퍼플인베스트먼트의 팀장,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의 허윤정 연구원이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동시호가 상황 좀 점검해봐야 될 텐데요. 정은성 팀장과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인 움직임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금일 코스피 상당히 기분 좋은 하루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1% 이상의 강세를 보인다든가 급등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미국 증시의 상승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그만큼 훈풍이 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1938포인트로 시작했던 코스피는 고가가 1944포인트 선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동시호가가 고가의 수준으로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종가가 고가로 마감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봉상 양봉을 그리면서 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긴대감들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수급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시각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매수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매도의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다가 선물에서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오늘 코스피의 전 업종 지수를 살펴본다면 하락 마감하는 업종이 거의 없습니다. 증권 업종이 약 0.9% 정도 하락 마감하면서 증권 업종만 하락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제일모직의 강세로 인해서 섬유유동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은행과 전기가스 업종이 상승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들도 대부분 다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1.3% 이상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이끌고 있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 SDS, 신한지주가 소폭 하락으로 마감할 뿐 대부분의 시총 상위 종목들도 긍정적 분위기로 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코스닥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데, 이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 다소 좀 지수가 정체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도 좀 걸리고요. 허윤정 연구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코스닥 시장은 양봉 마감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강보합 정도의 상승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난주와 달리 외국인들 매수에서 매도로 좀 전환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관 쪽에서는 매수에 대한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오늘장 게임주들의 하락세가 좀 눈에 띄는 하루였었습니다. 웹젠이라든지 조이시티, 컴투스, 조이맥스 등이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었고요. 이 밖에 또 사물인터넷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 한주 상당히 좀 뜨거운 모습이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대표주들 중심으로 해서 역시 약세 전환된 점이 오늘 전반적인 코스닥 시장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하림그룹사들이 펜오션 인수 관련돼서 저가 매수세 오히려 유입되면서의 반등을 보여줬고요. 이 밖에 페인트라든지 코웨이와 위닉스와 같은 이런 생활 가전제품들에 대한 업체들도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세를 좀 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던 것에 비한다면 사실 뭐 상당히 어려운 흐름이긴 하지만 시세에 좀 영속성을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마감 함께 잠시 뒤에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12월 22일 월요일장이 마감했습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장에 비한다면 오늘은 그나마 웃을 수 있는 하루이기는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장부터 시장이 반등세를 기록하면서 일단 시장은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하고요. 마감까지, 나폐일까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시장 좀 이번 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일단 외국인들 매도세가 소폭 좀 줄어들고, 기관들 역시 외국인이 매도하는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해야 된다는 것, 좀 위안 삼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감지수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시호가에 들어서 있는 지수입니다. 1943선 정도이고요. 오늘 0.5% 이상의 상승세로 끌어주면서 그나마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1포인트 안팎의 상승세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감지수와 함께 코스피 시장의 특징주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정은성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1943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되면서 상당히 기분 좋은 한 주의 출발을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출발이 이번 주까지만 이어진다면은 한해 마무리 역시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이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종목들도 업종들도 상당히 좋은 분위기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가장 눈에 띈다면은 바로 화학, 정유, 철강 업종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의 급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을 했었는데, 국제 유가의 급락세가 다소 진정이 되면서 이 종목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반등을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연말로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업종군들이 있다면 바로 배당 매력주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오늘은 전기가스 업종과 지주사 업종이 동시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둘 다 마찬가지로 결국은 배당 매력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 통신주들도 강세를 보였었는데 역시 배당에서 빠질 수 없는 업종군이 있다면 통신주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 전체적으로 배당을 3일 앞둔 상황에서 배당 관련주들이 관심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랜만에 큰 강세는 아니다라고 한다 하지만 하락세가 진정이 되고 있는 업종군이 있다면 바로 자동차 업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전부지 매입이라든가 엔저 현상 그리고 러시아 경제 위기까지 부각되면서 현대차 그룹들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일단은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국제 유가가 하락세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업종군이 있다면 항공업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 고점권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향후 국제유가의 움직임을 조금 지켜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 종목들을 살펴보면 일단 다소 식상하지만 제일모직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면서 지금 오늘도 3.8% 이상 강세로 마감했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 증권사 리포트 보니까 목표 주가가 28만 원대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13만 4,500원인데 28만 원대의 목표 주가는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일단은 주가는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3.8%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진이 다시 급등세 모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오늘 11%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51,900원대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보유 중이었던 한진칼 지분 279만 9천 주, 약 9% 되는 물량을 갖다가 전액 처분함으로 인해가지고 계열사 간 출자 전환 구조가 완벽하게 해소됐다는 증권사 의견이 나타나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차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해지면서 쌍용차가 다시 한번 전일의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오늘도 3%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소간의 실망 매물, 페노션입니다. 할인그룹의 단독 인수를 인하고 실망 매물이 좀 출회됐던 페노션이 다시 한번 그래도 이제 제 주인을 찾아갈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4.5%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4일 날 KB금융주주의 정례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KB금융주주의 자회사로 편입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LIG 손해보험이 다시 한번 2%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도 OCI와 두산엔진, 한국전력이 각각 4%, 3%, 2%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OCI의 강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CI 강세는 국제유가의 하락이 진정됨으로 나타나는 강세가 아니라 바로 중국 시장에 대한 중국 시장 진출, 중국 석탄화학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반등을 하면서 오늘 4%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오늘 급락을 하는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사실은 찾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만 급락을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바로 중국 원양자원이 오늘도 13% 이상 급락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7,000원대까지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종가 부근에서 오히려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들까지 보면서 바닥권에 있는 OCI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눈이 가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진정 양상을 맞으면서 오늘 아시아 증시도 좀 맞이를 했는데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은 어떤지 저희 또 리딩 투자 증권을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영업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시아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일본 및 아시아 증시 중 강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갔습니다. 일본 니케이 0.08% 상승한 17,635.14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였었는데요. 시장에서의 상승 기조가 좀 오후장 들어서 좀 줄어든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이제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달러엔의 움직임이 119.50엔 선으로 엔 약세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면서 보합세 움직임 속에서 일본 증시는 견조한 움직임이 이어져 나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국 증시 또한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 1.46% 상승한 3,153.19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오전장 마감할 때 약 강보합권의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최근 들어 중국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장중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상승 추세의 기조는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장중 차익 매도 물량과 이런 저점 매수 물량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매수 수급이 계속적으로 강세 움직임을 이어져 나가면서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3150선을 돌파하는 모습인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국 증시 연말까지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우성대 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기대했는데 중국 증시의 흐름이 특히나 또 눈에 띕니다. 오늘도 또 강세 흐름을 기록하는 것 눈에 띕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오늘 1.27포인트 상승하면서 537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유난히 눈길이 가는 하루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정 연구원과 함께 전반적인 특징주들 또 어떤 것들 눈에 띄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어땠습니까? 네, 금일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한 종목들이 다수이긴 합니다만 종목별로는 상당히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도 다음 카카오가 장중에서는 플러스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만 결국 종가 기준으로는 약세에 전환되면서 마무리가 지어졌고요. 반면에 셀트리온과 동서 같은 경우는 양호하게 2%대의 상승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CJ E&M이 오늘 굉장히 뜨거웠었습니다. 8% 정도 급등 마감을 했는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지난주에 개봉이 됐었죠. 네, 주말까지 지금 관객 동원수가 155만 5천 명을 기록하면서 주말 동안에 그 예매율이 1위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CJ E&M 같은 경우는 투자 배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이슈에 의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들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밖에 SK 브로드밴드가 5%대 역시 급등 양상을 보였었는데 결합상품 마케팅이 최근에 강화되면서 IPTV로의 순증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수익성 개선 효과까지 충분히 기대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급등 양상 역시 보였고요. 로엔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투신권의 매수세를 주축으로 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6% 정도의 상승 마감을 보였었죠. 반면에 메디톡스가 2% 하락했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는데 웹진이 지난주까지 단일가 매매 적용이 됐었습니다. 오늘부터 소위 좀 풀렸는데요. 하한가 좀 보이는 모습이었었고 컴투스는 3% 정도의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특징적인 종목들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아이리버인데요.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죠. 최대 주주 SK텔레콤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 소식이 있었고요. 250억 원 정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똑같이 제3자 배정에 대한 이슈로 하락한 종목도 있었는데요. CU 메디칼입니다. 이 종목은 미국의 인공심장업체 쪽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진행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만 이 회사가 상장 진행하는 주간사를 변경을 하면서 지금 이 회사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일정 자체가 좀 연기가 돼버렸고요. 그로 인해서 6% 정도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간만우라는 회사인데요. 이 종목은 기지국 안테나 등을 생산하는 통신 장비 업체인데 오늘 증권사에서 저평가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러한 저가 매수세가 함께 좀 유입이 됐었고요. 그로 인해서 상한가에 거의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특징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급등락을 보인 종목들이 특히나 많은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 여러분 또 눈길 가실 텐데요. 12월 초부터 뭐 상당히 달려온 종목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늘 웹젠의 움직임 또 주목해서 보셨을 것 같고요. 통신 장비 업종, 뭐 통신기기가 가운데서도 뭐 상당히 최근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만우라는 종목까지 특징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외환시장의 움직임은 어땠는지 저희도 와운의 파트너를 통해서 이야기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와우넷 파트너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 시장 어땠습니까? 아, 예, 오늘 국내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금일 이제 오전 미국 달러의 강세가 한풀 꺾이면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이제 120엔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제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1,100원 정도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입니다. 금주는 이제 크리스마스 휴일이 있기 때문에 큰 이슈 없이 박스권 흐름 속에서 이제 소폭 하락 예상이 되는데요. 자, 국제 외환 시장에서 미국 달러는 거의 역사적인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8년 반 만에 최고점을 형성하면서 상승을 마감을 했는데요. 자, 달러를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달러를 뭐 현물로 가지고 계시거나 인덱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아주 그 축하드릴 일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이제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국내 주식 또는 아니면은 뭐 다른 쪽에다 투자하시는 거, 채권이나 금 이런 것들 투자보다는 달러의 투자가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시각이고요. 달러 인덱스란 무엇이냐? 이 6개국 통화 중에서 이제 유로, 엔화, 그리고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론에, 스위스 프랑에 비교한 것이 바로 이제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를 지수화한 거기 때문에 이 달러의 영향이 우리나라 원화 쪽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지금 엔화 쪽에서는 양적 완화, 그리고 유로도 양적 완화, 그리고 스위스 프랑이 얼마 전에 그 금리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달러 인덱스의 강세는 그리고 달러의 강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달러 시장들이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거는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들의 약세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다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는 오늘 좀 꺾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추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희진 와우네 파트너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전반적으로 뭐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은 데는 사실 뭐 외국 시장의 해외 시장의 움직임도 있지만 이 달러화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상당히 좀 호재와 악재가 엇갈리는 12월을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달러가 안정세를 보이면 이 엔화가 다시 한번 또 문제이고요. 계속해서 이런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 시장의 움직임이 지난주 뭐 상당히 어려운 한 주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좀 극복하면서 코스피 시장이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를 이번 주는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특이 동향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현물 시장에서 상당히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수급적인 움직임 살펴보죠. 정은성 팀장님, 수급적인 특이 사항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금일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516억을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투자자는 1000억 원 이상을 매수하는 모습이었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 부분인데 연기금은 장기적인 투자 항목에서 상당히 투자의 수익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쩌면 지금의 연기금의 시각이 앞으로 우리 시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각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일 외국인들은 화학업종과 전기가스 업종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이고 반대로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은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연기금은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고른 업종을 매수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종목별로 살펴본다면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한국전력입니다. 400억 이상 매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매수의 포커스를 한국전력으로 맞춰놓는 모습이었고요. 이외에도 SOL과 삼성전기, 한미약품, SK이노베이션을 매수하고 있지만 매수의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반대로 금일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삼성 SDS가 1위에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이외에도 현대차와 삼성전자, 네이버, SK이노베이션 순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연기금이 전체적으로 국내 대표 우량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 금일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삼성전자와 제일모직, 삼성 SDS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삼성그룹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장 이후에 물량을 조절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금일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한국전력과 제일모직, 신한지주, 대우증권 순으로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일모직 상장 이후에 상당히 좀 뜨거운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상장 후 최저가로 떨어진 삼성 SDS에 대한 기관들의 매수 역시도 좀 특이한 부분이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은 어떻게 또 흘러가고 있는지 최근 좀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연속성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허윤정 연구원, 수급적인 특이사항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들은 매도 쪽의 움직임 보였는데요. 다만 셀트리온과 뷰웍스, 파라다이스 등은 매수하는 흐름을 보였고 기관들은 CJ E&M과 게임빌, 파라다이스 등을 매수하는 모습이었었는데 대체적으로 이 밖에 컴투스와 같은 게임주들의 기관들은 일정 부분 매수 흐름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업종 내에서도 다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었고요. 외국인은 오히려 지금 게임빌이나 썬데이 토즈 등으로 매도를 보였고 기관 들은 앞서 매수한 종목 이외의 게임즈, 웹젠이라든지 파티 게임즈 등은 매도 흐름을 좀 보였고요. 이밖에 인바디라든지 아이센스와 같은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에서도 일부 매도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시세가 좀 엇갈린 하루이기도 했죠. 모바일 게임주들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업종에 대한 부분들 좀 수급적으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시장의 움직임을 또 점검을 하고 가겠습니다. 송병준 와운의 파트너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네, 오늘 선물시장 어떻게 보셨고 전략도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우리 선물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247.80포인트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이 거래소 쪽과 선물시장 쪽에서 수급에 좀 차별화 부분이 좀 존재했었지만 선물시장의 매수로 인해서 시장은 좀 견조했던 모습이었고요. 일단 상승 구간까지 1950선을 인접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런 전략이라면 지난주 전략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상승 쪽의 포인트 전략을 계속 잡으시면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종가상의 248포인트를 지키고 마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상승폭에 대해서 흐름은 한번 추이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물이 이제 배당락 영향권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은 선물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은 가지고 있지만 배당에 대한 지수가 반영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상승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강한 상승보다는 지금과 같이 차분한 상승세로에 대한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의 부여 전략 여전히 상승 쪽에 포커스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수고하셨고요. 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물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했습니다. 송병준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들 저희도 짧게 듣고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팀장과 함께 코스피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이번 주 시장 괜찮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리스크가 안정된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분위기가 충분히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코스피가 만약에 낙폭이 50%를 돌린다 그런다면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짧은 상승이지만 1950포인트가 단기적으로는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21선과 60일선이 내려오면서 1950포인트도 만날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사소한 리스크입니다. 러시아와 그리스가 아주 사소한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사소한 리스크가 지금은 수면 안으로 내려가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폭은 낮다라고 한다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1950포인트까지의 상승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1950선까지의 반등세 보면서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코스피와 코스닥이 함께 좋으면 좋은데 오늘 코스닥 시장 코스피 대비했을 때는 다소 좀 지수의 제한폭이 있었습니다. 허윤정 연구원, 어떤 전략 가지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연말 같은 경우는 배당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의 수요가 조금은 더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전개해가는 좀 이론적인 모습들이 있는데요.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안내 드리고 있는 것처럼 530이라는 지지선을 기반으로 해서 상단은 550선을 잡아가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중반쯤에 위치해 있는 540선 부근에 있어서 역시 치고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530선까지 밀고 내려올 것인지가 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역시 하루 이틀 정도 종목을 짧게 가져가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계속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단기적인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서 함께해 주신 두 분입니다. 퍼플 인베스트먼트 정은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 에어의 허윤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 월요일장 기분 좋게 마무리했는데요. 내일도 저희 한국경제TV와 함께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들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